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톤 유영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본론으로 2023년 한국의 일정이 대략 아웃라인이 잡혀서 여러분들께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9월 19일 입국, 10월 30일 출국인데 현재 상황이 그렇고 지금 현재 사실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이야기가 오가는 연주들이 있어요. 그 연주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게 일주일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현재까지 잡혀진 스케줄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보고해야지. 자, 뭐가 있냐면 9월 19일 날 한국 도착이고요. 9월 24일 주일날 5시에 목동 지구촌교회에서 클래식 콘서트가 있습니다. 찬양도 있지만 이제 다른 클래식 곡들을 더 많이 하게 될 콘서트고요. 그리고 10월 1일 분당 만나교회에서 10시, 12시 예배 특송이 있고 같은 날 저녁 7시에 어디야? 마천 세계로교회, 마천 세계로교회에서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또 주일 하남에 있는 해림교회에서 11시 예배 때 특송하고 그 다음에 3시 예배 때 간증 콘서트 있고요. 그리고 10월 10일 저녁 7시 상명아트센터 대신홀에서 피아니스트 장수진 씨와 함께하는 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보자. 10월 14일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체인볼에서 Story of Glory 2023, 여러분들 제 2021년부터 쭉 하고 있는 거 있죠? Story of Glory 콘서트 제 이제 리사이틀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날 10월 15일 1시에 신림동의 월드 비전 교회에서 간증 콘서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금요일날 분당 만나교회에서 주최하는 믿어줄게 밀어줄게 콘서트를 같이 하기로 했고, 이틀 후 10월 22일 주일날 저녁 7시에 수원 영통에 있는 명성제일교회에서 또 간증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웃라인이 딱 이렇게 잡혀 있고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방송 스케줄과 이제 연주 스케줄들이 좀 있는데 그게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고 그 방송도 사실은 여러분들 녹화 날짜가 잡히긴 했는데 방송 날짜가 잡히는 시간을 봐서 다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진행 중인 스케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런 스케줄들도 확정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이번 한국 방문에서도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께 제 삶을 좀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 조금 안 남았네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또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가졌으면 좋겠고 항상 저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염. 안녕. 영상 찍어주세요.